난 없다. 내 자신도 날 부정한다. 보이지 않는 나, 아무도 찾지 않는다. 난 없지만 스타는 있다. 스크린 속 스타를 위해 존재하는 나, 이름도 얼굴도 없는 대역 인생이다. 156이 하나! 불가능은 싫다. 대역 인생이지만 난 그걸 용납하기 힘들다. 무섭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다. 내가 짐작해야 할 고통은 오로지 숙명일 뿐이다. 또다시 카메라가 돈다. 두려움에 압도당한다. 그 앞에 올라선 난 외롭다. 내가 스크린 속에 있는지 아무도 찾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존재한다. 난 없지만 액션은 있다. 무사 개봉날이다. 개봉날은 영화인들에게 있어 심판의 날이다. 전 스태프들이 심판의 단두대 위에 서 있다. 과연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 정동 무술 감독은 어젯밤 내내 밤잠을 설쳤다. 영화로선 20번째 작품이다. 모두 액션 영화며 정 감독이 액션 부분을 연출했다. 액션만 좋던데 액션만.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온몸을 던졌다. 그를 따랐던 후배들에게도 최대치를 요구했다. 너네들한테 어떤 그 꿈이 있고 야망이 있다면 같이 한 배를 타자. 여기서 너네들이 죽든 내가 죽든 너네들이 죽는다 해도 나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다.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제가 몰아붙였던 작품인 것 같아요. 무섭 플러스 여드레 하나. 19, 서른 하나. 무사는 지난해 8월 크랭크인 됐다. 56A요. 받아. 하이. 준비. 긴장자 안지. 하이. 액션. 가이사. 준비 기간만 5년이 걸렸다. 광활한 중국 대륙을 만 킬로미터나 횡단했다. 대장정길의 촬영이다. 여름엔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지냈다. 겨울은 영하 30도 혹한과 싸우며 촬영을 강행했다. 동원된 스태프만도 300여 명. 필름도 보통 영화보단 7배나 많은 35만 자나 사용됐다.
본능적인 액션을 디자인했다. 그것이 무사 액션 컨셉이며 정덕 무술 감독이 그 선봉에 섰다.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정동 감독과 만났다. 정동, 그만이 필요했다. 그것이 총사령관 김성수 감독의 최종 선택이다. 정동이 최고니까. 어떤 일을다가 찍는다. 이게 무술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화 속의 그런 액션 장면에 대한 어떤 연출이나 내용 을 잘 만들어내고 또 그런 어떤 위험하거나 아니면 아주 힘 있는 어떤 장면을 잘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작품을 그 바라보는 그 이런 그 눈이 좋아요. 첫 만남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고선 지금 이제 네 작품째 같이 했는데 그 많이 다퉜어요. 서로 삐져갖고 한 작품 끝나고 서로 오랫동안 안 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 근데도 그 내가 어떤 장면이나 어떤 영화를 찍으려고 한다면 머릿속에 정동밖에 안 떠올라. 왜냐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실력과 에너지와 그 광기가 있는 사람은 정동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팀이 아주 좋아요. 써 괜찮은 팀인 서울 액션스쿨 소속 스턴트맨들이다. 서울 액션스쿨의 사령탑인 정 감독이 지휘하에 무사의 액션씬을 완성한 주인공들이다. 알면서 잘 알아요. 이 친구가 잘 알아요. 저는 용호이라는 역할을 맡은 거 해봤을 때 했습니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하세요. 이미지 관리하네요. 너 부산에서 용호 같은 웜정에서 딱 웜정. 전 부사에서 부사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국 무사죠. 부사에서 용호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 뭐 역할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이쪽 저쪽에서 뭐 죽고 떨어지고 그냥 스턴트만 하다 왔습니다. 또 무사에서 용호군을 맡아서 고려의 뭐 사신단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오성으로 했습니다. 오성으로 죽는 장면. 아, 중간이 누구야? 마침내 주연 배우들이 등장한다. 스태프들의 무대 인사 시간이다. 들어가세요. 야, 왜 들어가? 아유, 들어갈 구절을 갔네. 들어가세요. 왔으니까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그런데 떠밀리다시피 해서 무대에 오른다. 아니, 좀 이렇게 들어가. 자신 없는 발걸음이다. 그 다음에 부관으로 주병장을 맡고 있는 박영호 씨. 하인력을 맡았던 출연 배우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부총력을 맡았던 유해진 씨. 그걸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무술 감독입니다. 정동 무술 감독입니다. 13년 경력 한국 최고의 무술 감독이다. 하지만 무대 인사는 오늘이 처음이다. 옆에서 쭉 밝게 들어서 한 마디씩만 듣겠습니다. 재밌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바람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뜨거운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한다. 떨쳐내기 힘든 자괴감이다. 지금 왔어? 저 아까 왔어. 어디 있어? 저 바깥에. 왜? 차 거기 카페 들어오세요. 아니 거기 있다가.
하는 일과 다르게 내성적인 남자. 그러나 정 감독의 열정은 배우들에게서도 정평이 난 지 오래다. 액션을 워낙 많이 찍으니까 그 해질녘에 특히 광선이 좋으니까 해질녘이면은 다들 이제 막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카메라를 가지고 가요 자기가. 애들 가지고 가지고 막 불러요. 배우 누구 부르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정리되어 있는 어떤 콘티 안에서의 그걸 찍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감독님이 이런 컷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액션 감독으로서 자기가 솔 써주면서 찍고 막 아무튼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서울 액션 스쿨은 스턴트맨, 즉 액션 대역 배우를 길러내는 전문 양성 기관이다. 31명 식구들 중에서 강사진은 12명이다. 사무장인 양길영 씨를 비롯해서 너나 없이 날고기는 무림 고수들이다. 소시지 하나만 먹어도 붕붕 난다. 살이 안 빠져서 고민. 옛날 몸으로 만들려면 15kg 빼야 되는데. 현재 몇 킬로신데요? 80kg. 소시지만 먹으며 15kg 감량에 들어갔다. 3년 전부터 시작한 다이어트다. 몸이 질질 뻗어가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필요 없다.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면 눈에 헛것이 보일 정도로 살이 쑥쑥 빠진다. 정 감독의 잔소리에 배겨날 장사는 없다. 서울 액션스쿨은 배우들의 삼청 교육대다. 액션 영화 촬영을 앞둔 배우라면 반드시 이곳에 와서 생고생을 해야 한다. 아! 다시 한 번. 완전 지쳐졌다. 몸에다 막 뿌려버린다. 알든지 옆에 막 눈도 못 뜨는. 기초 체력 훈련은 그나마 쉽다. 문제는 영화에서 필요한 액션을 몸에 익히는 일이다. 액션 지도는 정 감독이 직접 한다. 잘 보고 배우지 않으면 무슨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이트 식. 밟고 밟은 보고 있다가 밟으면 쳐다봤다가 고개 들어 올릴 때 때린다. 긴장 이렇게 막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눈 싸우고.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다. 그렇지. 둘, 빵. 길게 가져야 경고시가 뛰어가면 이렇게 뛰어가, 약간 뛰어가죠. 벌써 두 달째 이러고 있다. 기구한 팔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 뿌린다면. 발라버린다. 날 잡아 잡수. 큰 대자로 뽑고 싶지만 그래봤자 배우만 손해다. 강훈련 없는 액션씬은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모든 게 안 돼요. 고문관, 군대에서 안 되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 감독님 고문관이에요. 현장 가면 달라지죠. 이유가 다 있죠. 혹독한 이유가.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는 되게 원망을 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전 양반이 왜 저러지? 김도현 씨도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액션 연습하면서 울고 막 그랬다고 했다고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안 온다고. 힘들어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소리에 가서 혹시 욕해 보는 적은 없어요? 아이,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라고 해주는 건 욕할 이유는 없죠. 왜 욕해요? 아니, 힘들어서. 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어서 그런 거지. 밥값보다 물값이 많이 든다. 두 달간 이 난리를 겪고 나면 그 어떤 배우라도 액션의 기본은 익힌다. 정동, 그는 분명 우리 액션 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단순한 액션이 아니다. 그의 액션은 몸으로 쓴 언어며 감정의 결정체다. 그것이 국가대표 무술감독 정동의 액션이다. 어느새 한 보따리다. 이런 걸 챙길 시간도 관심도 없다. 오나가나 액션 생각뿐이다. 참 삭막한 사람이다. 재미는 없지만 죽어도 이런 꼴은 못 본다. 한 깔끔하는 무술감독이다. 태생이 그렇다. 반듯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 독서 취향도 독특하다. 이 오묘한 폼으로 읽어야 할 책들이 많다. 함께 사는 박주천은 서울 액션스쿨 후배다. 강아지. 두 남자가 코레비 냄새 왜? 팍팍 풍기며 사니 심심한가 보다. 뜬금없이 강아지 타령이다. 강아지 왜 키우시려고 그래요? 강아지인데요? 심심해서요? 심심하다 키우다가 강아지 죽어요. 그 얼마나 슬퍼요. 강아지가 정 감독을 보살피면 모를까 택도 없는 일이다. 이거는 상황을 그린 곳이에요. 이거는 완전 힙스 만들 거예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들어왔다. 배우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영화사의 제의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건 죽어야. 재미삼아 단역 출연을 한 적은 많다. 영화상에서 이걸 하려면 이제 장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더 어려워. 그런데 이런 기회가 오다니. 정 감독에게 프로포즈 해온이는 류승환 감독이다. 좀 빵빵하게. 오늘은 그럼 좋습니다. 감독님이 정말 저를 만들어 가실 자신이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연기가 옛날에 또 연기가 하고 싶어서 이게 등에 들어와서 스턴트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번 하고 싶긴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감독님 앞에서 제가 뭐 자신 있게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고 이런 말씀 못 드리고 감독님이 저를 잘 만들어 가실 자신이 있으시면 저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했죠. 촬영을 앞두고 마련된 단합대회다. 멀리 가세요, 멀리! 영화 제목은 피도 눈물도 없이. 정재영, 이혜영, 전도연 씨가 출연한다. 영화 배우를 꿈꾼 적이 있다.
아니 배우가 되고 싶어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은 게 사실이다. 기회는 액션 대역에서 잡았다. 스타를 대신해서 완벽한 액션 대역을 소화해냈다. 그리고 결국 27 나이로 무술 감독이 됐다. 나 두 골을 넣는데 아마 도움이 됐지 내가. 야, 지글지글 파티가 한창이다. 4개월간 계속될 촬영에 임하려면 우선 친해져야 하는데 슬슬 겁부터 난다. 온갖 악소문이 떠던 상태다. 우람의 공원은 자기는 두 번 다시도 생각하기 싫은 곳이고. 경비용이 왜였지? 단적분이다. 나하고 계속 불러주세요. 엉까라고. 야 개겨 도현아 개겨 이러던데요. 자기 한 번도 못 개겼어. 누구야? 경구씨. 진짜요? 아, 그래 놓고 나한테 센 척하고. 한 번도 못 개겼어. 배우들은 한 달 반, 두 달만 딱 하면 대충 얼렁뚱땅이라니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다. 오죽하면 정동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진저리를 쳐대는 배우들이 줄을 섰겠는가. 한두만 정말 고생하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자기네들 감정이 이제 그 액션에도 연기할 때 너무나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액션도 연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고생문이 훤할 배우들이다. 정말이지 끔찍하다. 근데 여기 너무 열악해. 깜짝 놀랐어. 애들 막 쿵쿵 떨어지는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왜 없어? 쿠션밖에 더 있어요? 쿠션이 그 최고지. 그렇게 연습해도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그럼 어떠한 걸 갖다 놔? 뭐 여기다 막 물친 데 갖다 놔? 말이 안 되지. 뭐 혜원이랑 저런 거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액션 배우도 너무 열악해. 에이 그건 배우가. 외국도요? 그럼 여기 저 내가 플로리다로 스턴트 학교 내가 교육 갔었거든? 그 스턴트 학교에 있는 학교장님이 근데 걔네는 액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럼 왔는데 우리 여기 시설 보고도 굉장히 아 좋다고 아. 진짜요? 그럼 거기는 이제 에어백 같은 것들이 많지. 근데 그 에어백을 여기다 깔아놓고 여기서 뭘 훈련을 해? 이게 실내 안에서 너무 힘들었지. 4주 동안 공연이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앞날이 아찔하다. 주어진 역은 침묵맨이다. 어째서 침묵맨인가 하고 보니 대사가 하나도 없다. 대사가 많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잘 됐다 싶었다. 적어도 며칠 전까진 두 다리 쭉 펴고 잘 잤다. 근데 막상 이제 콘티를 이제 그림이 그려진 콘티북을 이렇게 딱 이만큼 두꺼운 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액션도 많고 이제 순간 이제 당황이 됐죠. 아 액션. 아, 이제 괜히 이제 허리도 아파하고 목도 아파하고 갑자기 야 큰일 났다. 저 감독은 분명히 그 전에 이제 정동이가 이제 스턴트도 하고 대역도 하고 했으니까 지금도 몸이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캐스팅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액션으로 써먹기 위해서 캐스팅을 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문득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 그러면 큰일이다. 그저 우리 유수환 감독 완전 미스테이크한 거다. 실수한 거다. 지금의 정동이는 이제는 또 이렇게 몸도 많이 마시 갖고 이렇게 많이 이제 안 좋고 움직임도 이제 많이 둔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침묵매는 보디가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리빨 같은 표정을 지어야 한다. 쉽지 않은 역할이다. 하지만 움켜 잡아야 한다. 기회란 그렇게 많지 않은 법이다. 마침내 촬영이 시작됐다. 무술 감독에서 영화 배우 정동으로의 변신이다. 삼삼한 기분이다. 모든 걸 다 알아서 척척해준다. 스타가 된 기분이다. 그 근사한 기분에 입을 아예 귀에 걸고 다닌다. 36 나이치곤 순진한 구석이 있는 정 감독이다. 좋아요. 막 옷 입혀주고 머리 만져주고 얼굴 화장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스테일리스트는 아무도 이렇게 얼굴에 땀도 안 닦아줘. 여기 땀도 닦아줘. 거기서 그냥 차 들어오면서. 애프터 서비스로 땀도 닦아줬는데 오늘도 역시 촬영 콘텐츠를 뒤집어놨다. 오늘 한 개 다 끝내는 거야. 부지런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딜 가나 귀찮은 존재다. 액션이 너무 없다 싶으면 그냥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조절해놓는 거거든요.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다. 여기서 이제 성격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박찬호 뭐 독립적으로 이제 어디 나가 떨어지고 박찬호. 류승환 감독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와 인터넷 영화 다츠마을이를 만든 주인공이다. 어떤 그런 독립적으로 세 명을 어떤 성격대로 변화시켜 주고 우리는 이런 액션 더 날라가고 여기도 날라가고. 발표됐던 두 작품은 액션 영화다. 때문에 액션 윤곽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류 감독이다. 그런데 자꾸만 바꾼다. 매번 새로운 스토리보드가 작성된다. 류 감독은 잘 맞춰진 액션을 원하는데 정 감독은 현장에서의 즉흥성, 즉 리얼리티를 강조한다. 대신에 그거는 컷더미로 가지 말고 이거 조금 약간 롱테이크다. 류 감독의 동생 류승범도 출연한다. 정 감독과 처음 하는 액션 영화다. 이렇게 정 감독님은 아무래도 이제 무술을 많이 액션 많이 하셨던 분이라 아무래도 좀 체계적이고 어떤 배우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언지를 확실히 알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큰 차이라고. 액션은 물론이고 배우의 감정성까지 조절하는 사람이다. 그런 정 감독과 일한다는 건 오히려 골치 아프다.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 주무대는 투견장이다. 세터는 종합촬영소에 세워졌다. 무술 감독에서 배우로 데뷔를 했다.
궁둥이 보초가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격투 동작이 너무 빨라 촬영에 애를 먹는다. 때문에 발차기 한 씬이라도 앵글 각도에 맞는 정확성이 요구된다. 프로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 당최 정 감독과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 정 감독도 마찬가지다. 나는 편해. 나를 좋아하겠다. 서로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처음엔 몰랐다. 상대방 생각을 탐색하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다. 이렇게 아무리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걸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 막 그랬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촬영을 진행하면서는 그러니까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이제 컨티뉴이티를 미리 짜놓은 걸 이렇게 변경을 해도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촬영 스태프들은 같이 저하고 계속 작업을 같이 했던 팀들이고 여기에 또 이제 처음으로 같이 작업을 하는 그 정동 감독님이 이제 같이 신뢰를 더 주고 있어서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고. 현장마다 콘티가 바뀐 이유를 알게 된 건 편집을 해본 후다. 정 감독의 생각은 틀리지 않다. 콘티 없던 액션이 들어가 찜찜했는데 예상 외로 씬 연결이 매끄럽다. 저기 독불이 침묵맨 콩컷이 가서 불이 떨어지고 너무 같지 않아. 상황에 따른 정 감독의 액션은 바로 편집 과제를 계산한 정밀 액션이다. 맞고 막고 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슉슉. 네, 사운드. 카메라. 일단 하나. 액션. 편집이 어찌 됐던 정대영 씨는 죽을 맛이다. 여름 두 달 내내 정 감독에게 액션 지도를 받았다. 하필이면 상대가 무술 감독이라니 걸려도 된통 걸렸다. 가시죠. 셋. 정 감독은 보디가드 침묵맨 역이고 재영 씨는 권투 선수 출신의 건달 독불이 역이다. 흉내도 못 낼 액션이다. 북치고 장구치고 정 감독이 혼자 다 한다. 미쳐버리겠다는 거 아니지 진짜? 끈질기다. 집요한 사람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태권도라도 배워둘 걸 후회 막심이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인데 인정이라고 눈꽃만치도 없다. 왼수도 이런 왼수는 없을 것이다. 무술 감독 겸 배우 출연이다. 부담이 그만큼 많다. 성공적인 캐스팅이다.
딱 한 가지 흠이 있지만 목에도 티가 있는 법이다. 근데 그 웃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렇게 웃어대고 말이야. 스톰 보고 그 필름값도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웃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렌즈를 많이 내는 편이시네요. 그 웃어요 사람이. 근데 되게 연기가 표정이 좋아요. 대사는 이제 모르겠는데 표정이 좋고. 보디가드가 표정이 좋다는 건 결국 격투신이 좋다는 뜻이다. 상대는 그만큼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아야 한다. 아, 뭐 같이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죽을지경입니다. 몸이 많이 차이가 똑같이 키도 제가 더 크고 몸무게도 제가 더 많이 나가는데 같이 부딪히면은 이렇게 저만 아픈지. 근데 사실 정감독님도 뭐라고 아프다 그랬어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손이 부딪히니까 온 힘을 해서 부딪히니까 아픈데 정감독님이 하도 많이 하셔서 이 참는 거라든가 이 고통을 즐긴다고 할까 그런 게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 이런 걸 해보니까 참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지금 왼팔이 지금 거의 불구지경입니다. 정감독님 좀 제발 살살 좀 부탁드릴게요. 정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재영이 오빠 살살 부탁해놓곤 돌아와선 탕탕 큰 소리다. 제가 아까 정감독님에 대해서 인터뷰했거든요. 뭐라했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효진아 정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되게 미숙하시지만 제가 차근차근히 액션을 가리키면서 정말로? 아, 알았어 이제 차근차근 좀 가르쳐줘봐. 원하는데? 카메라 액션은 감미로운데 정감독 표정은 냉골이다. 눈에 쥐가 날 지경이다. 괜한 농담을 했다. 되려 주고 가만히로 받는다. 샌드백 신세가 따로 없다. 처량한 신세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징글징글한 밤이다. 4년 전 전문 스턴트맨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 액션스쿨을 만들었다. 그런데 벌써 5기생들이 배출됐으니 대표로서 한마디 할 생각이다. 얼마 만에 글 써보십니까? 6개월 만이요. 6개월 전에 어떤 글이었죠? 6개월 이제 수립, 저 입학식 할 때. 입학식과 졸업식 외에는 제가 글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창피하신 걸 물어보십니까? 스턴트맨은 액션 영화에서 귀중한 존재다. 액션 대역은 기본이고 각종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섭렵했다. 연기하신 분하고 개성인들 연기 아니 연기를 해보시오.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 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존재임에도 가는 데마다 홀대를 받았다. 스텝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배우 또한 형편없었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 변화에 생각을 같이 하니가 바로 김영빈 감독이다. 98년 7월 서울 액션스쿨은 그런 의지로 출범했고 배우들의 훈련장으로 비트를 잡았다. 하나, 하나,
4년 동안 이곳을 거쳐나간 수료생들은 50여 명이다. 이준원. 네, 맞습니다. 수료생, 오기생 10명도 액션 배우를 꿈꾸는 젊은이들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체육청의 서울 액션 스쿨 제5기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은 89년 장군의 아들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다. 감독의 지시를 어기고 긴 퍼머 머리로 나타난 25살의 청년. 당시 조 감독이었던 김영빈은 그를 설득해서 미장원으로 향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뭔가 아무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논토끼를 걸어서 이렇게 그 미장원을 가는데 그 정동 감독이 하는 얘기가 감독님 라면 먹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의 입장이 조감독도 굉장히 그 어려운 그 훈련 과정이고 배고픈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아주 막히는 가슴이 아주 쾅 막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지만 안타깝게 늘 이제 지켜봐오게 됐는데 우선 그 정 감독이 이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자존심과 아까 그 배고픔과 그 자기가 전문인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의 문제 그런 것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자기 역할에 대한 그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국가대표 합기도 선수로 뽑힐 만큼 격투기 실력이 출중했다. 경영 생활은 태권도 조교로 바빴다. 충무로와 인연을 맺은 건 12년 전 일이다. 재능을 살려서 액션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처음으로 맡은 역은 여자에게 죽도록 맞는 역이었다.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석을 펐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문제는 맡은 역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 운동과 영화 속 액션은 분명 다르다. 청년 정동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스턴트 선배들에게도 불만이 많았다. 무언가 저한테는 분명한 반항이 필요했어요. 반항이 필요해. 반항을 내가 하고자 해서 반항을 했던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에 그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솔직히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모습과 동정이 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지쳐 보이고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선배님들이 이제 그 자기들 신사한테 비슷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배님 스스로가 만드셨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화가 났겠죠. 이제 그러니까 죽을래 네가 뭘 알아서 그러냐 딱 그런 얘기를 이제 딱 얘기하셨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죽여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무리 뭐 힘이 없고 저 이제 초보 초년생인데 초보자인데 저 당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 우선 얘기를 하고 주의사항. 얘기 내가 잃어버릴 거. 뭐라고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하고 나고 뭐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얘네들 또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운전하는 사람들이 서울 액션 스쿨의 개국공신 양기령 씨와 김민수 그리고 이용표 씨가 후배들을 이끈다. 몰라 나 어쩌냐기는 별로 안 놀랬는데. 31명의 전사들, 이들이 바로 서울 액션스쿨의 기동들이다. 차가 그냥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매번. 누구도 피해갈 순 없다. 아가 어디 있어, 아가. 어디가 제일 아파. 아유, 일어나지 마. 어? 무릎 있는데. 무릎 있는데. 정감독에게 인정받으려면 오로지 실력뿐이다. 허리 몇이냐? 효선은 서울 액션스쿨의 홍일점이다. 하나, 3년 둘, 전부터 셋. 준비한 와이어 액션이다. 시대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다리 똑바로 쫙 안 붙여? 하나, 둘, 셋! 전 과정의 액션 연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여배우가 필요하다. 돌아! 한번 자자고! 효선은 정감독이 지휘 아래 그 과정을 밟고 있는 배우 지망생이다. 이 머리로 생각을 해야지, 생각. 계산을 네가 해야지. 예. 알았어? 예. 국물도 없는 사람이다. 인정에 끌려서 마음을 열다 보면 딱한 마음이 없어서 이 힘든 걸 가르칠 수 없다. 타이밍 안 맞았습니다. 후배들이 서운해도 몰아칠 뿐이다. 허리 아파? 네. 아, 근데 화는 그러니까 화가 나긴 나는데요. 제가 안 되는 거에 더 화가 나죠.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 한 거 해야죠. 네? 아, 솔직히 화 좀 나요. 아, 근데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하는 거니까. 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우리 몸을 이렇게 막 흡사시키면서 일단 다쳤으면 먼저 치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작품을 더 중요시하는가? 그런 면을 볼 때 어떨 때 되게 서운해요. 서운하고, 진짜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솔직하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휴, 스타트 때려쳐야지.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말겠다. 네? 그런 생각이지. 근데 그 생각도 그때뿐이죠. 힘 쓰는 거 계산을 해봐. 하나, 둘, 셋! 착지도 지켜야지, 놈들아. 고무줄 세총 잡아당기듯 그냥 당기는 게 아니다. 계산을 해봐, 계산을. 이 땡겨주는 이건 저 도는 사람이 실력이 아니야. 니네들 땡겨주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야 돼. 무조건 땡기는 사람이 잘해야 돼. 하나, 둘, 셋. 경험 부족한 후배들이니 주야장창 실수 연발이다. 아저씨들 빠지고 우리 니네들 오야지들 땡기는 거 봐봐. 마침내 선수 교체다. 뭐 벌써 긴장해?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납셨다. 자, 효선이 화이팅! 위로 차야 돼. 됐어? 됐어? 자, 마지막이다, 이절. 명현이만 쳐다봐. 자, 잘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마지막이다. 실수하면 불벼락이 뻔하다. 둘. 자, 준비.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다. 선배들은 어디가 틀려도 틀리다. 효선은 이제 와이어만 봐도 어질 머리가 날 것이다.
오늘 촬영 현장은 인천 부두가다. 카 스턴트 씬을 찍어야 한다. 네가 이렇게 빠져나가. 자동차 뒤집는 씬은 양기령 씨가 한다. 아니 이거 딱 빠져나가는 데. 오늘은 배우가 아니라 무술 감독으로 촬영 현장을 찾았다. 저쪽으로 확 쏴버려야지. 예, 야. 그리고 너는 딱 이렇게 돌면서 어째 가만히 있나 했다. 오토바이에 카메라를 달고 자진해서 촬영에 나선다. 또 다른 촬영은 와이어에 매달려 진행된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난 건 바로 그때다. 8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정 감독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는 순간 아스팔트에 팔을 긁혔다.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다. 2주 만에 귀가다. 피곤한 걸 따지자면 보라 떨어져 드르렁 드르렁 할 만도 한데 또 이 난리다. 그냥 두고 잠들 사람이 아니다. 깔끔도 이럴 땐 병이다. 아이고, 뭘 못 자고 다 죽었네. 수많은 부상을 당했다. 이런 건 상처도 아니다. 몸이 재산인 직업인데 부러지고 깨지는 부상은 늘 달고 다닌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한 직업적인 회의는 하지 않는다. 차라리 아픈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아픈 동안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잖아. 서둘러 다녀올 때가 있다. 촬영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고향을 못 찾을 것 같다. 미리 다녀올 생각이다. 1년에 두 번 선친 성묘를 빼놓을 순 없다. 백화점에 잠시 들렸다. 솔직히 얘기하면 살 게 없어? 필요한 게 없어. 여자 옷은 복잡하다. 뭐가 좋은지 도통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롱 스커트에다 이런 걸 어떠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치마 아니에요? 시골하면. 아, 시골에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런 게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어른들. 시골하면. 가디건으로만 드릴까요?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옷 한 벌 사드리려고 왔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패션쇼를 한다. 이분은 그야말로 연세 드신 분 옷이에요. 이상하게. 왜?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딱해 보였나 보다. 쇼핑을 하던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혼술 돈다. 싼 걸 그거 하잖아. 아니, 엄마 싼 거 하자고 그러니까. 비싼 거. 아, 어울리는 걸 저기. 엄마가 몇 살이지? 75. 75이면 이거보다 좀 피부가 뽀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75. 75이면 이건 안 어울려. 그건 안 어울려. 아, 밝은 색을 좋아 그랬지. 저렇게 충충하고 그래, 노인의 색깔은 안 좋아하겠다. 내것도 아이,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이걸 사왔어. 이래가지고 나를 찍어야지. 그럴 때는 우리 아들이 이걸 사왔어. 마침내 낙찰이다. 나오니까 생각 안 하죠? 네, 네. 내 복동이야. 정말이지 요란한 쇼핑을 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계산해서 가가지고 나올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아유, 네. 시골에 네. 계셔도 좀 비싼 거 입어야지, 아들들만. 사실 입어봐.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최고, 유가. 엄마 마음은 다 똑같다. 다 내 아들 같다. 꿈을 안고 상경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노라는 약속으로 노모를 안심시켰다. 스타트라는 것을 딱 발을 디뎠을 때는 그때는 엄마,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내 약속을 했어요. 최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려오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최고가 될 때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엄마도 외롭고 나도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향에 다 와서 전화를 드렸다. 공연이 부산하실까 봐 늘 그런다. 엄마. 응? 왔어? 어. 뭐해? 밥해? 밥하라며. 어? 어쩐 일이야 이 사람아. 가방이야 정신없어? 늦었네. 이렇게 왔어. 75 그새 많이 늙으셨다. 잘했어? 응. 잘했었니? 응. 엄마 보러 왔지. 어디 갔다 오는디? 어디 갔다 와. 집에서 내려오는 거지. 부친은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어? 어때? 일요일날? 슬하에 사남 3녀를 두셨다. 모두 다 장성해서 잘 살고 있으니 다복하시다. 사남 3녀 모두가 서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한사코 싫다 하신다. 여전해 엄마 구집은? 응? 구집은 여전해? 김구집이야? 응. 내가 구집으로 살지. 내가 구집 앞에 여주 앞에만. 알았어. 어디서 어떤 놈이 다 데려갔을 텐데. 누가? 누가 엄마 데려가? 언제나 강한 모습이시다.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누굴 열으면 되나? 39에 낳은 막둥이다. 쓸어놓아야지. 줘봐 줘봐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여기 칼.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우고 싶었지만 가난했다. 그것이 못내 가슴 아픈 노모다. 기가 막히지 내가 너도 뭐 키가 부모분 못하고 나서나 고상하고 그런 게 그렇지. 그것이 짠하지. 부모분 타고 난 사람은 돈도 많이 타주고 집도 사주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그냥 모든 게 지가 나갔잖아요. 근데도 막 골라도 돼, 엄마? 고른다고 골랐는데 어째 신통치 않은 표정이시다. 할머니 옷 같아, 엄마 많이 안 늘었구나. 응. 어? 멋있다, 엄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취향이 영 안 맞아하신다. 이걸 왜 사왔냐? 차라리 돈을 주면 내가 사입자녀 비싸. 돈 줄게. 바지도 사왔는데 큰일이다. 그만둬. 왜? 바지는 괜찮네. 바지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응. 아니, 옷도 이뻐요. 아이고. 엄마. 벗으면 어떡해? 아들. 엄마. 아, 내 두어. 이거 입고 뭐 바지가 작지. 응. 그 몸매도 섹시하다 하는데 이렇게 섹시한 몸매. 난 입고 다니는 줄. 어? 한번 입어보야지. 아들이 사왔으니까 입어보였는데. 어. 아이고 들어가도 왔네. 아유 이거 바지, 이거 큰 바지 입고 입으니까 그러지. 예. 이거 뭐 얇은 건데. 그런데 퇴짜다. 아이 옷 바꿔와. 못 써. 안 입어. 우애들이도? 응? 우애들이 좋니? 너무 작은 사이즈를 사왔다. 바꿔주나? 바꿔주면 산대. 바꿔줘. 그냥 오라 해도 이런다. 몸 다쳐가며 번 돈을 이리 쓰지 말라고 해도 매번 딴청이다. 막내 아드님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몰라. 나는 새겨. 난 그런 거 알으려고도 아니야. 내가. 아니 처음에 왜 한 5년 전이냐 3년 전이냐 느닷없이 섣달 금날 오르라고 돼. 몸에 올려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올라갔었지요. 아이 그때 어디 뭐 조개하러 간다나. 아이 그래서 갔더니 뭐? 아이고 나 그때 놀래서 다시는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때 내가 그때 가갖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놀랐나 몰라. 저 5층 건물에서 나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더라고. 그 사람이. 심정이 어떠셨는데요? 아이고 그때는 놀랬어. 한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이고. 인정만한 아들이다. 심성이 너무 어려서 이 팍팍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노모는 걱정했다. 내가 참 많이 욕버려. 어찌게 나랄래 춘디 선생이 불렀어. 그래서 종아 어째서 너 거짓말 엄마 새기는 거 있더라. 엄마 왜 새겼니? 엄마 새기는 거 있어. 아니 나 엄마 새긴 거 없는데 자꾸 그려. 그러면 너 학교에서 호출장 나왔어. 엄마 오라고. 내가 그랬어. 그런 게는 아 수업료 다 안 냈어. 안 냈는데 엄마 그거 걱정하지 마. 친구가 아파서 금방 내 중산당 해서 병원에 가라고 돈을 수업료를 다 줘버렸다. 그게 조금 주자니 또 그거 어제 찍으면 받아먹을 수도 없고 다 죽어서 수업료 내라고 그랬디야. 얘가 왜 이런디야. 야물지 못해서 험한 일은 못할 줄 알았는데 마음 편할 날 없는 노모시다. 그거 하지 마야지. 다른 직업이나 해라 이제. 뭐 할까?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할 거야. 엄마 나 걱정 많이 돼? 걱정 안 되지 이제 내 안 하니까.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는다. 홀로 농사를 지으실 정도로 건강하시다. 다행이다. 엄마 요즘은 호박에 말뚝 박는 애들이 없다구네. 막둥이 사랑이 유난하신 어머니다. 그래서 더욱 죄스러운 아들이다. 옛날에 막내 그랬는데 뭐.
집 식구들한테 전화 받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하고 조금 틈을 두게 되면은 그 순간 짧은 그 몇 초 아니거든요. 여보세요 하면 내가 여보세요 하는 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목소리를 아니까. 그럼 여보세요 하고 그 틈이 막 너무나 긴 생각들이 이렇게 막 상상들이 아주 나쁜 상상들이죠. 좋은 상상들이면 괜찮은데 나쁜 상상들이 막 한꺼번에 다 몰려들으니까 정말 그 찰나에 등줄기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워요. 마도로스였던 선치는 막내 아들에게 엄격하셨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상처받고 방황했다. 좋아하시는 누나 갖고 막내 아들이 울고 뭐 찾아왔네요. 많이 잡수고 막내 아들 좀 도와주시오. 전덕꾸러기가 아님을 안 건 23살 때였다. 그리고 이제 군에 갔다 휴가 와서 뭐 하다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내 제대 언제 하니 그러길래 7월 달에 제대했어요. 그때 7월 달 제대하는 달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달력을 보시고 시기를 보시고 아버지가 이제 눈을 감으셨다는 얘기 듣고 되게 무지무지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도 참 많이 흘렸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많이 싹트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꿈에 자주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정말 그 위험한 상황들이 이상하게 다 비껴가고 잘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는 가. 그럼 이제 식장에 도착해. 여보요? 용돈 준비야?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묻냐? 용돈에 보태 쓰셨으면 한다. 노모를 홀로 두고 떠난다. 좀 더 있고 싶지만 촬영 스케줄이 모자의 작별을 재촉한다. 촬영 때마다 한 보따리씩 가지고 다닌다. 오늘은 서울 액션스쿨 강사인 추천이 얼음을 챙겼다. 요추가 퇴행된 상태다. 이렇게 해서라도 통증을 달래야 한다. 얼음 찜질은 일시적 마취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는 그냥 액션 없대. 또 맞아야 한다. 정말이지 끔찍한 상대다. 벌써 몇 번째 다는 단추인지 모르겠다. 투견장 액션 씬이 그만큼 리얼하다는 뜻이다. 때리는 것보다 맞는 연기가 더 어렵다. 마침내 주천이 나선다. 정 감독에게 맞아 나가 떨어지는 씬을 찍을 차례다. 앞에서 맞는 거 아니야? 아 이쪽에서 나오면 나 다 나야 내 얼굴. 카메라, 여기 액션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추천의 낙법은 역시 프로급이다. 매다 꽂은 연기도 탁월했으니 가발이 온전할 리 없다. 촬영이 잠시 중단된다.
참기 힘든 허리 통증이다. 스태프들도 정 감독의 건강이 걱정이다. 은근슬쩍 농담은 이럴 때 필요하다. 이분 그러면 이제 대역으로 지금부터. 아니 지금 그러니까 대역 좋아하시네. 아까부터 대역 대역 하는데 난 대역 안 써줘. 농담일 뿐이다. 불만은 없다. 시나리오 쓸 때부터 침묵 맨역은 정 감독뿐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도 이렇게 토막잠을 잔다. 피곤이 극에 달한 상태다. 휴식은 없다. 이러지 않으면 영원히 무너질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린다. 배우들의 스파링 파트너 역할도 정 감독 몫이다. 그런데 한순간 쓰러진다. 부상은 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 왜 그러세요? 아, 삐끗했어요. 삐끗했어요. 어디를요? 글쎄요. 많이 다치신 것 같으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영화 촬영을 앞두고 주연 배우와 복싱 연습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다. 사 하나 붙여드릴까요? 어우. 아, 내가 잘못 받았어. 이거. 몸을 아껴야 하는데 허구한 날 이 모양이다. 못해서 그렇지. 아픈 건 이 약 물고 참을 수 있는데 촬영에 지장을 줄까 그게 두렵다. 영락없는 일 중독자다. 아, 액션 연기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차에 받치는 게 있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받쳐서 좀 6년 만에 승용차에 나를 이렇게 딱 받는 장면이 있어요. 걱정이다. 이 몸으로 차에 받쳐야 한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다. 어쩔까 망설이다 발길을 돌렸다. 어깨 부상은 정말이지 두렵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말을 안 듣는 환자다. 있는 대로 겁을 주면서 휴식을 권해도 속이의 경일기다. 제거하는 시기를 많이 늦춘 거죠. 근데 뭐 지금 제거한다고 뭐 더 나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고.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쇄골은 본트킬 촬영 때 부러져서 쇳대와 볼트로 이어놓은 상태다. 전체적으로 이제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딱딱한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플레이트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뼈의 윤곽을 잘 잡아주고 있고. 계속 이 살길이 부딪히니까 아파요. 공항 지나가려면 소리 났었고. 공항에서 소리 나죠? 한강 투신 장면 촬영을 하다가 폐가 터진 적도 있다. 오토바이 씬을 찍다가 지하 주차장 천장을 들이받은 적도 있다. 부러지고 찢어져서 병원 신세진 걸 다 기억하지 못한다. 두홍 씨가 왔을 때 상태는 쇄골 골절이라고. 쇄골은 이 어깨 관절을 몸통에 연결시켜주는 뭐 중요한 뼈입니다. 그 두홍 씨가 하시는 일 자체가 거친 일이라
아마도 그날도 무슨 촬영을 하시다가 다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단순하게 한 군데만 부러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 조각이 났어요, 쇄골이. 그래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부딪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로도 또 촬영이 있어서 또 그 부러진 팔로 촬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생각할 때 쇄골이 부러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일반인들은 뭐 정말 엄살 피시는 분은 옷도 못 벗기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아픈데 그 몸을 가지고 촬영을 또 했다는 건 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하여튼 대단한. 국내에선 카스턴트 전용 아대가 제작되지 않는다. 현실이 그러하니 오토바이용 아대도 감지덕지다. 정감독을 받을 자동차다. 6년 만에 하는 카스턴트다. 솔직히 겁나고 두렵다. 스턴트 딱 할 때 예를 들어 차에 바시는 거 할 때 차가 달려올 때 마음속에서 멈칫하면 그건 다 뛰어들지를 못해요. 차한테 달리는 차한테. 순간? 순간이요? 차를 노려보죠. 차를 이기겠다. 너를 이기겠다. 근데 자, 쉬어! 통제! 마침내 돌진 준비 완료다. 러네! 사운드! 러네! 이겨야 한다.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정감독이 이겨내야 할 상대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두렵다. 두려움에 몸을 날린다. 엄마 들어오세요. 야, 이게 근데 잘못하면 뒤로 넘어가겠구나. 이 각이 너무 되게 심해. 이 차가 한 번으로 끝낼 위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OKC는 정감독 스스로 내린다. 차총에서 엔진 냈다. 상대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지난 13년 동안 자신과의 싸움, 그 고달픈 전쟁터에서 살았다. 상처는 시속 40km로 달려온 자동차 유리창에 남았다. 자동차는 서울 액션스쿨 유상섭 강사가 몰았다. 대역 연기지만 이보다 입장 곤란은 없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만약에 후배들이라든지 동료들 같으면 좀 편한 마음으로 서로 호흡도 그 전에 많이 맞췄을 거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 대장님이잖아요. 대장님을 좀 받으려니까 좀 부담스럽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해도 본전인 것 같고 못하면 또 욕 많이 먹고.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차에 막 부딪혀보고 했는데 차에 부딪히는 것도 힘들지만 또 부딪혀주는 운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부딪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진짜. 10월 하순인데 체감 온도는 동짓달이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이 굳어져서 액션 연기가 둔해진다. 걱정이다.
액션! 분명 자동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어느새 나타나 이런다. 보디가드가 아니라 귀신이다. 웨이터 배역 사람들과의 액션씬 1:3 머릿수만 많지 솜조목들이다. 액션! 홈을 재봤자 그게 몽땅 허풍이다. 정 감독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상대 배우 얼굴만 봐도 배시시 망가진다. 액션씬 때문에 처리를 할 줄 알았는데 정 감독 때문에 날밤을 새우게 됐다. 사흘 밤을 꼬박 샜다. 늘 이런 생활의 반복이다. 시계는 오래전에 세워뒀다. 안녕하세요. 시간에 일에 쫓겨 사는 삶이 힘겹다. 많이 지친 상태다. 감독님, 저 밤에 시계 죽은 거 아세요? 시계 죽은 거 알아요. 언제부터 죽었었어요? 저 오래됐어요. 이제 시계 살리고 싶잖아요. 잠잘 때만. 시간을 되게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잠잘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서 5시에 나가야 된다. 2시간만 자야 된다. 어우, 너무 불안해. 그 정신적인 압박감. 일부러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네, 살리질 않아요. 마음을 닫고 산다. 속내를 보여봤자 직업을 홀대하는 풍토에선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사고가 났다. 97년 10월 서강대교에서 투신씬을 찍던 선배가 끝내 나오지 못했다. 그때 목숨을 잃었던 선배의 비일이다. 한 집에서 동고동락했던 선배다. 죽음은 선배의 불행이지만 슬픔은 살아남은 자의 온전한 몫이다. 삶이 죄스럽다. 촬영 후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약속했다. 선친 이후 두 번째 목격한 선배의 죽음은 충격과 혼돈 그 자체로 남았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두 번 다시 어떤 스턴트라는 걸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어떤 미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무조건적으로 이 양반 장례만 잘 지내고 조금만 지내면 난 무조건 떠나겠다 이런 마음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맡아놓았던 일들이 있어서
근데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박성희 회장님이 네가 맡았던 일들은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에 어떤 그것도 약속이니까 그 부분을 해나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와 일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고 힘들었고 그때 이제 좀 영혼의 일부 같은 선배다. 4년이 지났건만 선배가 남긴 빈자리가 너무 크다. 살수차가 동원됐다. 처절한 액션씬을 담기 위해서 날씨 설정을 악천으로 바꾸었다. 하나. 이혜영 씨 7년 만에 스크린 외출을 했다. 가방 내려놓으라고! 극중 인물은 가죽 잠바라고 불리는 전직 금고털이 기술자 경선이다. 이렇게 지독한 영화는 처음이다. 촬영이 아니라 지옥 훈련이다. 힘들고 추워 죽을 지경인데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 아까 연습할 때 자, 너 재영이 봐봐. 들어간다. 그러면 네가 얼른 잘해. 정 감독이 요구하는 액션은 현실감이다. 남자,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그걸 요구한다. 근데 사방이라니 되니까 나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래 어찍지. 아니야. 닿는 순간에 확 부르세요. 경찰은 안 해. 수진이 뱃대일 때도 이렇게 안 했어. 수진이 여자니까. 경선이 남자야. 뭐 할까요? 뭐 연기 지도는 물론이고 카메라의 영상 및 그리고 편집까지를 두루 꿰고 있는 무술 감독이다. 전도연 씨는 선글라스라고 불리는 수진 역을 맡았다. 전도연 씨 역시 액션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달간 정 감독에게 지독한 훈련을 받았다. 영화도 좋지만 웬간이도 들볶였다. 참으로 끔찍한 경험이다. 제가 정 감독님하고 보라매 공원에서 딱 한 번 싸운 적이 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라고 뭐 이렇게 봐주시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푸시업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하고 하는데 버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도록 엉덩이를 팍 때리시더라고요.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가 못 버티니까 딴 사람들도 또 똑같이 팍 하고 하니까 사실 미안하긴 했는데 버티고 싶은데 그게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못 버틴다 죽도록 팍 엉덩이 때리시는데 순간 화가 확 났어요. 그러니까 여자고 어린 여자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데 꼭 저렇게 죽도록 엉덩이를 때려야 하나. 그리고 내가 엄살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울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점검 진짜 다시는 내가 두 번 다시 정 감독님 안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인간 또 뭘 죽도록 얼마나 맞았다고 또 때렸다고 얘기해갖고 이거 진짜 맞아요. 저 맞을 짓을 했어요. 아 근데 감독님이 진짜 뭐야 어떻게 하시는가요? 네? 아 이렇게 사랑의 표현 네.
아니 더 얘기하면 전 죽어요 가시면 그만이지만 뭐 꺾이고 감독님 막.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진짜 치사야. 아 진짜 나 어제 얘기 잘해줬잖아. 근데 얘기 끝나시면 돼.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싫다가 아니라 사람 얘기 끝까지 들어봐야지. 진짜 아유 조상 여기 있어. 한 씬이 끝날 때마다 동동 걸음이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현장 편집은 필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액션 연출의 보완과 배우들의 감정선을 수정해 나간다. 아니 단호. 소문난 완벽주의자다. 피곤하다. 자신은 없고 일만 있다. 그래서 때론 지나간 시간이 그립다. 내년부터는 좀 일을 조금씩 할 생각이에요.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하게 하고 저는 조금 이제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고 너무 내 시간을 갖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은 조금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저 제가 잃어버린 시간도 좀 찾고 싶고 그냥 저는 솔직히 옛날 그 시골에서 살던 투박하고 촌스럽고 참 남들이 뭐라 뭐 저 사람 참 바보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순진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 유성 너네들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만할 장소를 깐더라 훌쩍 대전으로 왔다. 어디 봤어? 힘들 때 만나면 힘이 되는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친구 써 오냐 지금? 어. 가요. 이 안에 숨어 이거 먹으라고 빨리. 아. 고등학교 시절까지 함께했다. 진호하고 너. 그건 아유 안 돼. 그럼 뭐 이렇게 막 골라? 그래도 무대의 비슷한 데서 이렇게 전 감독의 수줍었던 사춘길 친구들이 기억한다. 알겠더라고. 얘는 봐줬던 것 같아. 얘가 그 문자도 안 했고 여자 같고 뭐 순해서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얘는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개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얄밉다든가 이렇게 좀 뒤처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때 세 분 중에서 개성이 누가 가장 많으셨나요? 근데 개성은 제가 많이 강했었어요. 부개성이라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지 물론 뭐. 단단하지 뭐. 오직하다고 해야 하나? 오직했어? 승리가. 그뿐만이 아니다. 예상 밖의 사실도 밝혀진다. 제가 신경 쓴다고 했는데. 남들이 이게 운동 쪽을 한다면 안 믿는 게 뭐냐면 운동 쪽 이쪽에는 이 친구가 소질의 1%라도 있으면 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구기종목 다 잘했어요. 친구들은 뭐 배밑대로 하는 거 축구 같은 거 이런 걸 잘하는데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체육대 때 뭐 축구도 할 테고 농구도 할 테고 반대표를 하는데 끼워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줄다리기 40명 추렸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아이고 치못해요. 뭐 그렇게 하고 그 박수 이제 뭐 337 박수 이렇게 치는데 응원할 때 못 맞춰서 종이는 빠져라. 예, 뭐 종이는 빠져라. 못 맞추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수줍고 그러던 애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하니까 네. 정도만 한 시간 정도만 하면 그것도 운동보다는 음악에 소질이 많았던 친구다. 물론 끝까지 다 연주하는 건 듣지 못했다. 요령을 안 펴준 거 아니면 그러니까 반장님 저 사범님 그러잖아. 너는 나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미친 듯이 운동을 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무술 감독이라는 직업으로 이어졌다.
명성황후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전주로 왔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 앵글 각도부터 재본다.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 그걸 내놓지 못하면 단호히 외면당한다. 그것이 조직사회의 역학이다. 그게 제일 많죠. 그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피가 마르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아, 무언가 다른 것을 내야 된다. 이것은 뭐 철칙이죠. 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무술감독을 하거나 이 작품을 일을 해가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거 안 내면은 뭐 저는 사장 되겠죠. 그래서 겁을 내는 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감각이 뒤떨어지는 거. 신세대 감각을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감각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죠.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꽃을 터뜨릴 거거든. 그 불꽃이. 뮤직비디오 촬영 측은 대규모다. 동원된 스태프만도 수십 명이다. 촬영 준비는 한나절이 걸린다. 3년 동안 준비해온 와이어 액션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와이어 액션은 정 감독이 독학으로 터득했다. 때문에 너나 없이 기대가 크다. 11월 중순 갑작스런 맹추위다. 자, 인상아. 와이어 길이는 50m. 야, 그 투망래. 그 사람 매는 거. 와이어를 타고 1번 검객들이 경복궁을 향해 날아드는 씬이다. 높이 얼마나 짤까요? 다 당겨, 다 당겨. 다 당겨. 자, 하나. 둘. 액션. 와이어 액션의 성공 여부는 와이어에 매달린 사람과 그걸 당기는 사람들과의 정확한 호흡에 좌우된다. 크레인 높이는 20m다. 이번 액션은 그 높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숙련된 당김조들이다. 넌 줄 당기러 왔지? 그럼요, 지금 줄 당기러 왔죠. 우리 딱 땡김조 아니에요, 땡김조. 마침내 지상 20m 위로 끌어올려진다. 어려움은 끌어올릴 때보다 내릴 때가 더 많다. 경험과 감각이 중요하다. 100% 손감각을 발휘해야 착지시 부상을 막는다.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은 좋게 매달려 있어야 한다. 쇠줄 하나에 몸을 지탱해야 하니 고통 또한 크다. 좀만 더 부드럽게 놔줘, 착지. 핫도기! 아, 이거 와이어 액션 하면서 이렇게 힘든 거 처음이네. 핫도기! 20m 높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으니 울렁증도 심하다. 아, 벨트 타다가 오바이트 타다가 하는데. 촬영은 사흘째 계속됐다.
설사암 시인에서 사용될 소품이다. 솜에 불을 붙여서 검솔씨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불꽃 효과는 정 감독 아이디어다. 자신이 준비한 단편 영화에 쓸 예정이었는데 아낌없이 내놓았다. 효과 작업은 양길룡 씨가 자진해서 맡았다. 뿌리고 새것 받아서 또 뿌리고 손에서 불이 날 지경이다. 배우 정준호 씨는 명성황후를 지키는 검객 역할을 맡았다. 정준호 씨의 화려한 액션은 액션 대역 배우 금종택 씨가 대신한다. 화약도 설치한다. 화약 폭발을 배경으로 액션 대역을 맡은 금종택 씨가 일본 검객들을 상대하는 씬이다. 1대 5의 액션이다. 마침내 화약이 폭발하고 그 솟구치는 불길에 금종택 씨가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종택 씨가 다쳤다. 내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화약이 잘못 폭발해서 기도 화상을 입었다. 그게 열이 받아서 그런 거야? 열이 받았다고 그래? 어? 이런 데도 그렇네? 밀폐된 공간이야. 아니, 강가. 강가인데요. 어제 오늘 보면서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이건 내일 다시 해준다고. 내일 다시 해준대. 야, 넌 나하고만 이렇게 막 다치냐. 아, 밤 싫어서 그런 거지. 예? 아, 제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치니까. 나 밤 싫어서. 미안하다. 모든 게 자신 탓만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손해. 무조건 손해. 아무리 이렇게 와도 대신 아파주지도 못하고. 다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상은 피할 수 없다. 몸을 아끼면 박진감 넘치는 액션 연기는 불가능하다. 내가 입술 붓기 전에 뽀뽀 한번 해달라니까 이때. 누가는 좋아라 가자. 부상엔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여름에는 병원 출입이 하도 잦아서 의료진들과도 허물없이 지낸다. 조금 이뻐지겠다.
너도 이뻐져. 그거 하면 피부가 일단 피부가 좋아지잖아. 너 피부 좀 그랬었는데 좋겠다. 어디 그것뿐이랴. 병원 측에서 마련한 단골 위상장부가 따로 있을 정도다. 나도 해 먹었어요. 새로 골고루 나왔네. 우리 다니는 병원은 거기는 외상까지 다 해줘. 저한테 해서 치니까 외상을 해줘. 갖고 한 세네 명씩 외상 깔아주고 막 그런다. 나 이거 저번에 머리 저기했을 때 한대요. 참으로 씁쓸한 경험담이다. 어 또 어디 또 어디 걸 어디 또 빠꾸 났어? 나 그런 거 하나. 어디가 빠꾸나? 그때 무사할 때는 맨날 이틀 한 명씩 데리고 갔잖아요. 여기 다 치셔가지고. 그중 가장 무서운 건 물이다. 발부터 입술을 잘했어요. 처음에 발부터 입술을 잘했는데 두 번째 올라가기 그때부터 이제 사지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는데 이제 딱 떨어지는 그때는 이제 등부터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번에는 이게 좀 흔들으니까 이제 이게 앞등이 뒤집어. 처음에는 아예 안 흔들었었는데 흔들으니까 그냥 딱 뒤집으니까 등이 빡 하더라고. 그래갖고 어우 빡 하는 순간. 빡 하는 순간 일단 그 빡 하는 순간에 저는 어 여기서 내가 수영을 어 내가 수영을 못하니 일단 빠져나가겠다 하면서 막 눈 감고 막 했어요. 눈 감고 막 했어요. 일단 적고 보자 막 했는데 숨이 딱 끊어지진 않았구나. 그 순간적으로 빡 하고는 그냥 그게 아 내가 물속이지 하면서 그냥 그 생각 물이 막 눈앞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덜 저기 한 거야. 막 했는데 위에 떠가지고 혼자 이랬던 거야. 떠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떴는데 그 충격에 빡 하는 순간에 그냥 빡 급동을 했는데 쟤는 잠깐 기절했던 거다. 아 물이 얘가 도통 떠가지고 오 왔구나. 예. 아, 다행히 있었나 보네. 예. 음료수나 과일은 사본 적이 없다. 문병 올 땐 항상 육회를 산다. 몸 쓰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으니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건강식이 이들에겐 최고다. 그거만 가져? 김치하고. 다쳐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촬영을 강행한 사람도 있다. 준아가 그때 그 지독한 사람을 기억한다. 그 제가 먼저 다치고요. 한 수술을 받고 한 2주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수술을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근데 저 새벽쯤에 간호원이 막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그러더니 혹시 정동원 감독님이라는 분을 아시냐고. 그래서 아 안다고 딱 그랬더니 막 되게 좋아하면서 옆방에 입원을 했대요. 옆에 방에. 뭐 정 감독님이 어깨가 이제 쇄골이 이제 이렇게 두 군데가 부러져서 3등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괜찮다 그러셨는데 그 다음 날 대역 촬영이 있었어요. 대역 촬영이. 그래갖고 그 붕대를 감고 진통제를 드시고 가서 그 차에 받치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걸 하시더라고요. 아, 전 진짜 대단하시다. 역시 정 감독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수술해도 끝도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 감독님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답게 그 뭐 아파도 뭐 그 정도쯤이야. 네. 근데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이제 왜 그 마취 깨기 전에 왜 그 멍멍한 왜 그 상태에서 참 그 사람이 이 듣기 좀 거북한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호원부터 시작해서 의사부터 해가지고 그 평소에 안 쓰시던 언어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저런 게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었구나. 직업의 특성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도 안 된다. 영화사 직원도 아니니 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아, 저는 죽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죽지만. 죽지만 말아라. 큰 사고가 나도 죽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켜볼 때가 제일 불안하죠. 이 상황이 액션 대역 배우들의 현실이다. 분장이 살벌해진다. 그동안 터미네이터가 큰 형님으로 모실 정도로 화려한 액션을 선보였는데 오늘로서 보디가드 침묵맨 역할도 마지막이다.
자기야! 이 끔찍한 게 정 감독을 기다리고 있다. 아 이거 인간 극장이고 이제 안 나오지. 어찌 안 즐겁겠는가. 정재영 씨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날이다. 아 다섯 번 가시죠. 늘 걸림돌이 됐던 침묵맨은 독불이가 던진 쇠사슬에 목이 감겨서 최후를 맞는다. 라스트 씬을 찍기 위해서 장장 2시간을 쇠사슬에 매달려 있다. 정말이 죽을 뻔했던 라스트 씬이다. 기어이 눕고만 왔다. 일에 몰입하면 먹지도 쉽게 잠들지도 못하는 성격이니 당연히 이럴 밖에 없다. 주찬아 나 환자야. 넘어진 김에 쉬어가도 좋으련만 이 경황 중에도 회의 소집을 했다. 경목을 넣으면 안 돼. 너가 한다 지금. 서울 액션스쿨 후배 5명이 무술 감독으로 데뷔를 했다. 선배로서 당연히 궁금한 게 많다. 미뤄뒀던 정보 검색도 해본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기사가 눈에 띈다. 명성황후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였던 Y 액션이 홍콩 무술팀에 의해서 완성됐다는 기사다. 아껴뒀던 아이디어도 제공했고 무술 감독료도 받지 않고 만든 작품이다. 그런데 홍콩 무술팀의 작품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는 있었지만 그런 상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경우만 겪어봤는데 갑자기 영화 비천무의 무술팀을 초빙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천무 팀이 된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건 너무 이건 그날 밤 정 감독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항의를 해봤지만 보도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겨울용 스트레칭이다. 장래 희망이 무술 감독인 주천은 겸직 댄스 강사도 괜찮을 듯 싶다. 슬그머니 따라해본다. 춤인지 액션인지 당최 헷갈리는 솜씨다. 비상 연락을 받고 모두 모였다. 정 감독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정신 상태가 잘못 먹어서
양 대표 저 우리 저 준아 좀 아시라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주변 도장을 인자 찍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정 감독이 서울 액션 스쿨 대표 자리를 내놨다. 양 대표한테 이제 탐구신도 여기 있습니다. 너 깨졌어? 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모두 난감하다. 대표직은 그동안 사무장으로 일했던 양길영 씨에게 주어졌다. 총무직엔 김민수, 이영표 씨가 선임됐고 사무장 후임으론 유상섭 씨가 결정됐다. 뜻밖의 개편으로 당황스럽지만 모두가 정 감독의 뜻을 받아들인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도저히 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 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그냥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이제 밑에만 있다 보면 어떤 그런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런 훈련들을 못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자리도 교체해가면서 그런 훈련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 감독님 말씀은 그 당신이 좀 어떻게 잘못되면 액션 스쿨이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앞에 그 식당 할 만한 거 가을부터 생각해온 일이다.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정 감독은 후배들을 믿는다. 어때요? 좀 대표 자리를 넘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첫날인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시원하고 좀 시원섭섭한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또 그 넘겨줘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아마 나중에 가서는 되게 잘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확실하게 가질 것 같아요. 다른 건 성공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부분만은 성공했다라는 자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로써 서울 액션 스쿨은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의욕적인 인물, 새로운 각으로 한국 스턴트계 메카로 든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휴대폰에 불이 날 지경이다. 예예. 미국이요, 미국. 출국 시간이 빠듯한데 여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여권. 프리스턴 영화팀. 태원 엔터테인먼트에 갖다 놨어요. 제가 깜빡하고 못 챙겼어요. 제가 원래 이래요 좀. 8시 반 비행기. 지금 가셔야 되지 않나요? 가야죠. 한 시간 나와야 돼요. 좀 뛰면 얘기하면 되겠죠. 뭐 뛰어서 짐이 별로 없으니까. 매사가 이렇다. 곁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아 짐 챙겨놨어. 가져오면 하면 돼. 갖다 놨어. 나 진짜.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든다. 공항에 내려서 이런 사람과 길을 나서야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아니 그 비행기 딱 타는 순간 그냥 다 편안해. 걱정하지 마. 아, 내가 보기에 비행기 내려서 형은 여기 우리 왜 왔지? 그런 거 안 하고 가야 돼 우리. 나 빨리 안 간 거 같아. 체크 좀 한번 해보라 그래. 아, 나 지금 안 받아. 야, 우리가 네. 차를 타고 가고 있을 테니까 네. 워드바를 타고 쫓아와. 안 돼요. 저못 쫓아가요. 목동으로 전용이라서요. 아니 그 목동 있는 데까지만. 네. 거기가 막히니까 우리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지금요? 어이가 없다. 영화사에서 여권이 도착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라고 한다. 미안한 내색도 없이 큰소리 탕탕이다.
너 이따가 아파트에서 만나 너. 야 홍배야, 얘들 연습 많이 시켜라. 나 안 다치게 연습해. 엄마 안 다치게. 아야 주변에 치료하고 가야겠어. 미국으로 스턴트 장비를 사러 간다. 후배들에게 좋은 장비를 사주고 싶은 정 감독이다. 3박 4일 동안 LA에 머물며 쇼핑만 했다. 우리나라 이제 저 와이어 이게 철만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끈으로 된 거. 그러니까 얼굴이나 이런 데 스쳐도 부상 위험이 이제 철보다는 덜하죠. 돈을 벌면 스턴트 장비부터 사들인다. 화학화된 장비 없이 스턴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부상을 최소화시키는 1등 공신도 바로 선진화된 스턴트 장비다. 정 감독님, 이것도 불이 안 타는 거야 이거? 한번 세워볼까? 이것도 그런 거야 이거. 이게 진짜 안 타지. 이거 그때 완전히 태워버려. 불 질러버려. 여기에.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안 탄다며. 한 가닥 나온 거 한번 태워봐봐. 한 가닥 나온 건 타겠지. 아 불을 막는다. 불이 나가질 않아. 나이트 한번 줘. 나 타본 몰라요? 탄다. 그럼 아니야? 아 타지는 않는구나. 불이 안 붙어. 붙지는 않는데. 아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훑어내는 거구나. 내복으로 비치는 거지? 네? 헐리우드과 비교하면 초보 단계의 스턴트 장비들이다. 물론 맨몸으로 뛰어들었던 지난 시절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진 환경이다. 한번 불러봐. 이거? 어떠냐? 예. 뭐가요? 예. 안 아프냐고. 뭐가 이거야? 예. 뭐가 이러면 내가 무슨 내가 뒤집어 입어. 한결 든든하다. 이젠 실력만 쌓으면 될 것이다. 2001년도 저물어 간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한국 무술 연기자 협회 회원들의 송년회 자리다. 회장님의 퇴임사 겸 격려사 그런 게 있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도 마련된다. 걱정이 돼요. 박성식 지난 76년 이혁수 감독의 실화소녀를 출발로 해서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한국 스턴트계의 대부. 오늘 그가 협회장직에서 퇴임한다. 회장직은 정 감독에게 돌아왔다. 부담스럽지만 약속할 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제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잠깐 내 몸이 편하고 잠깐 어떤 그런 좀 좋은 환경에 내가 속한다 해서 정말 10년 넘게 떨어온 이곳을 떨면서 온 이곳을 그냥 접어버린다면 10년 넘게 떨고 와서 무섭다고 하지만 그 떨고 온 게 너무나 아깝잖아요.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는 제 이력서에는 스턴트맨 정두홍, 무술감독 정두홍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또다시 촬영 스케줄에 쫓긴다. Y의 액션을 하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은 시멘트 공장이다. 바닥은 온통 시멘트 혼합기에서 나온 물로 가득하다. 혼합기 굉음이 어찌나 큰지 태화는 화이트보드 메모로 대신한다. 소리가 더 안 들려. 그러니까 혹시 못 알아들으면 머리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 있는데 머리 때린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액션뿐이다. 그것이 스턴트맨, 액션 대역 배우들의 유일한 의무다. 진정한 영화인이 되고 싶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액션 대역이지만 꼭 필요한 존재, 참 영화인이 되고 싶다. 꼭 필요한 액션 연기, 그걸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한다. 정동 무술 감독이 그 선봉에 우뚝 서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있는 건 오기와 꺾이지 않는 아집뿐이라고. 틀린 지적이 아니다. 지난 13년을 그렇게 살면서 난 외로움의 고통과 싸웠다. 고통의 낭비. 그 고통은 삶에 대한 공포였다. 난 언제나 그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난 스턴트맨 출신의 무술 감독이다. 내 삶의 절정 속에 언제나 진실한 액션만 있을 뿐이다. 영화 속 스타를 위해서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아가는 날. 그 익명의 존재를 난 명예와 금지로 여긴다. 피하지 않고 정주전할 것이다. 스크린 속에 난 없지만 내가 있는 한 액션은 분명 존재한다.